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10배나 불어났다고 잠정 발표했는데, 실제 확정치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지, 또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 실적은 어떻게 집계됐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오늘 오전에 발표됐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창 봄인데요. 삼성전자에도 봄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이 봄을 넘어서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이제 작년보다 931% 증가했으니까 10배 넘게 뛴 것이죠. 작년 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이제 6조 5,70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이제 경제금융전문언론사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18% 정도 이제 넘어섰는데요. 매출은 71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요. 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에 5분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 77조 7천억 원에 이은 이제 역대 두 번째 매출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순이익 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무려 328%가 증가했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잘 나왔다는 건데, 네. 이 사업별로 세부 실적을 뜯어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 DS 사업부가 매출 23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한 분기 만에. 예. DS 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금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인데요. 예,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연간 65조 원에 육박한 적자를 냈는데, 작년에는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와 제품이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이제 가격 상승세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는 신성장 동력인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램, 서버 SSD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하면서 질적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 메모리 사업이 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1분기에 2조 5천억 원 안팎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패널 수요 둔화 등으로 실적 개선 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TSMC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은 이제 재고 조정으로 매출 개선이 이제 지연됐긴 했는데, 이제 효율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 운영으로 적자 폭은 소폭 줄었고, 이제 수주는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렇죠. 이 나머지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쪽 세부 실적은 어땠습니까? 일단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첫 AI폰인 갤럭시 S24 판매 호조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고요. 네. 작년 4분기에 500억 원의 적자를 냈던 TV와 가전사업은 올해 1분기 5,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8배가 증가한 거예요. TV 사업은 비수기 진입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줄긴 했는데, 네오 QLED와 OLED 등 고급형 TV, 그리고 75형 이상 이제 대형 TV 수요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가전 사업은 비스포크 AI와 이제 프리미엄 에어컨 등 고부가 가전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수익성이 향상되기도 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이제 5조 3,900억 원, 영업이익은 3,400억 원이었는데, 뭐 중소형 패널이야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줄긴 했는데, 이제 어떤 고급 사양인 대형 패널의 경우에 모니터 신제품 도입 등으로 적자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를 살펴보면 1분기 시설 투자가 11조 3천억 원인데, 이 중 반도체가 9조 7천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디스플레이가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연구개발 투자액이 7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분기 최대 투자 기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올해 아주 뭐 스타트가 좋은데, 네. 자, 앞으로 실적 전망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수요 회복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HBM, SSD 중심의 낸드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5세대 HBM으로 불리는 HBM3E 8단 양산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네. 12단 제품, 이 8단보다 더 나아간 12단 제품도 2분기 내에 양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신제품도 이제 곧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실적 설명회에서 또 HBM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HBM 공급 규모가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물량이 이미 공급사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서 납품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고객사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또 HBM, 그러니까 5세대 HBM인 HBM3E로의 이제 급격한 전환을 통해서 고용량 HBM 시장 선점에 주력하겠다면서 이 HBM3 5세대 판매 비중이 이 HBM 전체의 3분의 2에 달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서버 SSD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단순한 출하량 확대보다는 어떤 고부가 가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제 수익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고요. 네.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2분기 중에 초고용량 64TB 이제 개발과 샘플 제공으로 AI용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삼성전자 실적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K방산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 지속.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호조 덕분에 1분기에도 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죠.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우리 방산 기업들은 이제 이 속에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네. 뛰어난 가격 대비 품질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이제 방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1분기에 이제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 수출 강화로 인해서 매출을 키우면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일단 그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 인포맥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현대 로템, LI 넥스원 등 빅4 방산 기업의 이제 올해 1분기 합산 매출 이제 합산을 종합한 결과 약 4조 4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약 18% 증가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네. 전체적인 파이가 이제 커졌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개별 기업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요. 1분기 매출이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은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 가량으로 42%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이게 줄어드는 까닭은 이익률이 높은 이제 폴란드 매출 이제 부재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K9 자주포하고 이제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이제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천무 288대를 이제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직접적으로 수출이 되는 시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달 25일에는 폴란드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무 72대에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또 해소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계약은 이제 별도의 당국자 간 금융계약이 조건으로 또 걸려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포인트에서도 다뤘었죠. 맞습니다. 네. 이 금융계약이 돼야 비로소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금융당국의 신속한 지원이 또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폴란드로 수출하는 K9과 천무의 신규 인도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이 없었어요. 그냥 폴란드 가는 게 없어가지고 네. 지난해 이연된 천무 한 대만 매출로 인식돼서 영업이익이 다소 꺾인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폴란드와 283 규모의 K9 잔여 계약이 아직 남았고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수주도 도전할 예정이어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산업은행에서 보증 관련된 네. 문제는 어떤 사안이었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산업은행이 지금 보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까지 이제 계약이
지원이, 금융 계약이 지원이 돼야지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데 네. 앞으로 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니까 폴란드 수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설명이고 네. 다른 방산 업체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 우주 부문의 수출 기본으로 최근에 증가한 수출이 이제 실적을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카이는 2022년 폴란드와 이제 경공격 전투기인 FA-50 이제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에 12대를 인도한 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2028년까지 폴란드 맞춤형 버전 FA-50P 폴란드죠. 이제 36대를 순차로 납품할 예정이에요. 예. 이 같은 실적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카이는 이집트와 또 FA-50 수출 물량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슬로바키아의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하고 미국의 공군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현대로템은 또 K2 전차로 유명하죠. 이미 실적 발표가 되긴 했는데 1분기 매출이 7,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 447억 원으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면서 뭐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차를 1,000대를 팔면 상당히 이익이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1차 계약분 180대는 수출이 된 거고 네. 나머지가 지금 820대가 잔여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2차 계약 820대가 된다고만 하면 실적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계약만으로도 이게 수익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폴란드 K2 전차가 점차적으로 1차 계약이 2025년까지 인도가 되는데 이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또 현대 로템은 루마니아와도 K2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지금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54대는 일단은 정해졌고 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차에 대해서 이제 좀 선택을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K2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중에 선택할 예정이어서 이 계약 성사 여부가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